1월 6일입니다. 1월 6일 대한민국 지금 현재 시간이 6시 12분인데요. 지금 비트코인이 제 분석대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차 드렸던 이야기지만 대한민국에서 방탄소년단은 아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아들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거든 한국에 투자해라. 대한민국의 차관성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금융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트코인이 그동안에 지지부진하고 있죠. 상승도 못하고 하락도 못하고 중대 변곡 구간에 접어 있다. 비트코인은 급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는데요. 자, 비트코인 이번 주에 44,700달러까지 떨어진다. 부자가 되고 싶은가? 최대한 싸게 사라.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다. 자, 저스틴 선, 그리고 일론 머스크, 그 다음에 부텔레죠? 아니죠. 이게 지금 잘 보이질 않아가지고 엘사바도르 대통령이죠. 자, 등등등등 해서 제가 그동안에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일론 머스크한테 지금 가장 많이 보냈어요. 일론 머스크, 너 때문에 비트코인이 상승을 못하고 있는 거다 말이야. 엄한 구간에 엄한 짓거리 하지 마라. 이리고서 제가 동영상으로 누차 경고를 줬습니다. 자, 엄한 구간에 엄한 짓거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바로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일론 머스크한테 제일 많이 글을 썼어요. 뭐라고 트윗을 날렸는가. 전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금융 지식이 이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전혀 없다. 금융 지식이 없는데 지난번에 12월 4일 비트코인이 급락을 하게 될 때죠. 급락을 하게 될 때 엄한 구간에서 트윗지를 날려버리면 당신의 위신과 체면이 구겨지게 된다. 그러면 당신을 신임하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가 전혀 금융 지식이 없이 아무 구간에서 주가가 급락을 한다고 앉아서 개인 의견을 내세우면 이전까지는 그게 먹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비트코인이 ETF, 선물 ETF가 이미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유럽계 자금, 그 다음에 미국계 금융계 자금, 월가 애들하고 혼자서 일론 머스크 혼자서 싸우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실수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주가가 더 이상 이미 그날 12월 4일 날 36,000달러까지 주가가 떨어지는 구간에 엄한 구간에서 4만 달러 선에서 방어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그 바람에 그날 차라리 그냥 36,000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일론 머스크가 나 같은 사람을 미리 알고 있다가 내 조언을 받으면서 그냥 내버려 둬라. 추가 급락이 더 온다. 월가 애들, 헤지펀드 애들의 목표가는 36,000달러다. 현재는 작년 12월 4일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36,000달러니 36,000달러에서 트윗을 날리든가 당신이 거기에서 추가 매수를 강하게 해라. 그러면 이미 비트코인은 바닥을 찍고 6만 달러를 지금 현재 돌파를 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어요. 당신의 말 한마디가 전 세계인들한테 얼마나 큰 타격을 주게 되는가. 당신은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마이클 세일러, 저스틴 선, 일론 머스크한테 제가 강하게, 여기 마이클 세일러 있죠,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이 미국의 엄청난 기업가 아닙니까? 당신을 믿고 따르는 회사에 당신을 믿고 따르는 주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거다.
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 같은 금융 전문가를 옆에다가 두지 않고, 그리고서 아무 구간에나 비싸게 매입을 하게 되면, 이건 회사의 재무구조에 큰 타격을 주게 되는 거다. 당신 실수하는 거야? 라고 제가 여기다가 포스트를 썼습니다. 너는, 유, 당신은 금융 전문가가 없습니까? 차라리 나 같은 사람을 옆에다가 두던가. 이렇게 강하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세요. 제가 자료를 계속 올렸어요. 새벽이라 목이 조금 좀안 좋습니다. 자, 나이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한테도, 당신 대통령이잖아. 엘살바도르로, 당신을 지지하는 국민들한테 이게 국가의 화폐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금융 지식이 전혀 없이 아무 구간에나 주가가 빠지면 비트코인 몇개 샀다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 엘살바도르 대통령한테, 나이 부켈레한테 제가 계속 메시지를 날렸어요. 뭐라고 날렸나? 당신 실수하는 거야. 전 국민한테, 이한 나라의 대통령 아닙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면 정책을 이렇게 끌고 나가면 안 되죠. 전혀 금융 지식도 없이 아무 구간이나 애들 장난하듯이 이렇게 신중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나 같은 사람을 만약에 이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나랑 인연을 맺고 앉아서 내 조언을 들으면서 만약에 비트코인을 사게 됐다면, 엘살바도르에서 아마 이 대통령은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강하게 메시지를 줬습니다. 나를 기억해라. 일론 머스크, 마이크 세일러, 엘살바도르 대통령, 저스틴 썬 등등등. 자, 미국 공화당 의원입니다. 이 사람한테도 제가 메시지 줬어요. 비트코인 떨어진다. 자, 지난주 내내 여기 저스틴 썬 나오죠. 넌 금융 전문가가 없어. 너는 갑부야. 엄청난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아마 머리가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돈 버는 머리하고 공부하는 머리는 틀리다. 저스틴 썸, 내말잘 들어라. 너는 나를 알게 되면 강력한 힘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그동안에 계속 제 분석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새벽이라서 목이 조금 안 좋습니다. 자, 제 유튜브입니다. 저는 단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난 6년 동안 대한민국의 코스피 지수가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자, 미국 S&P 나스닥이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이거에 대한 투자를 해서 단한 번도, 지난 6년 동안 단한 번도 틀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무 적중률이 100%이기 때문에 저를 믿고 따르는 우리 카페 회원들은 나를 신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귀신이다. 너무 정확하게 적중을 하니까 단한 번도 제 예측은 틀린 적이 없고, 자그마치 6년 동안 2240일, 2202일인가요? 6년이. 2200일 동안에 해외 선물 지수, 국내 선물 지수에 투자를 해서 단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이 엄청난 수익률을 갖고 있는, 전 세계에서 단한 명밖에 없는 투자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방송이 조금 좀 매끄럽지 못한데요. 제가 지금 잠자고 일어나서 목이 꽉 찼습니다.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요. 자, 이제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자,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계속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43,700달러를 지금 깨고 내려가고 있는데요. 자, 중대 변곡 구간입니다. 지금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제 유튜브를 그 전에도 여러분들한테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아, 죄송합니다. 막 잠자고 일어나서 목이 꽉 찼습니다. 자, 여기 이날 이제 이 자료를 보시면은요. 자, 이분이 KT 스톡튼입니다. 전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애널리스트고 투자 회사의 대표예요. 자, 이런 사람은요. 저 같은 사람을 옆에다가 고문으로 두셔야 됩니다. 자, 이분의 뉴스가 나왔길래 이번 하락장이 44,000달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제가 여기 썸네일을 보시면 자, 블룸버그 통신도 틀렸다. 그리고 KT 스톡튼도 분석은 틀렸다. 어중간하게 맞히는 거죠. 그냥 확신이 없는 겁니다. 위로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분석가인데 그리고 엄청난 그 투자 회사의 대표입니다. 제가 이분한테 분석을 해드렸어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당신은 확신이 없다. 비트코인이 급락을 하게 될 것이다, 아니면 하락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다. 아직 한참 더 배워야 되겠다. 제가 동영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 참 죽겠네. 중요한 시간에 녹음을 해야 되는데, 목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죄송하고요. 자, 여기 비트코인 급락장이 올 것이다. 꿈속 이야기입니다. 윈스턴 처칠, 비트코인 리플, 그리고 가상화폐의 급락장의 끝은 언제인가? 자, 여기 이제 비트코인 가상암호화폐 전 종목 시황 분석 정보라고 있습니다. 여기 모두 재생을 눌러 보시면 연도 12월 31일입니다. 자, 여기를 눌러 보시면 제가 지난 1년 동안에 비트코인이 급락하게 될 것이다. 여기 썸네일을 한번 보세요. 36,000달러를 봐라. 한달 전입니다. 여기 썸네일에 36,000이라고 나오죠. 자, 17번 포스트입니다. 한달 전이에요. 비트코인 36,000달러를 주목해라. 자, 이때가 언제인가? 바로 엿대입니다. 요때. 바로 요 날이에요. 한달 전입니다. 자, 최고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을 때 제가 뭐라고 시황 분석을 했는가? 비트코인 36,000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다. 자,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을 때 비트코인 36,000달러까지 떨어진다라고 한달 전서부터 시황 분석을 내려드렸고요. 바로 요 날입니다. 요 날. 비트코인이 급락한 날, 일론 머스크가 전 세계인을 상대로 트윗을 했어요. 야, 비트코인 나 지금 싸게 살 거야. 뭐 사지도 않았지만. 그리고서 이제 트윗짓을 날리는 바람에 전 세계에 돈이 많다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듣고 매수에 동참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한달 동안에 못 올라갔죠? 한달 동안에 못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윗으로 남겼어요. 당신 실수하는 거야. 이거는 당신 혼자 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 금융계, 월가이들, 헤지펀드 세력들하고 싸우겠다는 얘기인데, 당신의 그 유치스러운 그런 행동이 전 세계인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실력이 없으면
입 닫고 조용히 있어라. 라고 입이 들도록 제가 녹음을 해서 트윗으로 남겼는데, 제 이야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릅니다. 자, 비트코인이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상승할 거냐, 하락할 거냐.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한달 전서부터 비트코인이 36,000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을까요? 자, 월가 애들, 미국계, 금융계, 헤지펀드 세력들은 마이클 세일러하고 일론 머스크, 엘살바도르 대통령, 이런 하루 강아지죠. 하루 강아지. 아무것도 모르는 일자무식. 이런 사람들을 두고 지금 싸움, 한판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이 전 세계에 아무리 큰, 제일 큰, 제일 돈이 많은 갑부라고 하더라도 이 금융시장에 함부로 입을 돌리면 안 된다. 당신의 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 전 세계인들한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가 라고 제가 엄하게 꾸짖었어요. 당신 실수하는 거야. 당신 때문에 지난 한달 동안에 이때에 주가가 36,000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했으면 정확하게 알고 트윗을 했으면 벌써 바닥을 찍고 6만 달러를 돌파를 해서 6만 5천 달러까지 상승장이 올수 있는 구간입니다. 근데 이걸 한 사람의 영웅심리가 전 세계인들을 멍들게 했다. 그래서 결국은 주가가 빠질 것이다. 제가 2주일 전서부터 전 세계인을 상대로 이제는 내 말을 들어라. 당신들은 일론 머스크 같은 아무 금융 지식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내 방송을 들어라. 앞으로는 전 세계인이 내 방송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자신 있게 트윗을 해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금융 전문가입니다. 전 세계에서 나만큼 이렇게 정확하게 시황 분석을 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단한 명밖에 없다. 대한민국 금융 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전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그러면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36,000달러를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제가 예측한 것대로 뭐라고 예측을 했는가? 44,700달러에서 한번 반등권이 와야 됩니다. 한번 반등권이 와야 돼요. 한번 반등권이 와야 되는데 제 동영상에 다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분봉을 한번 볼 텐데요. 44,700달러가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자, 44,700달러가 정확히 여기에요. 아, 이게 마우스가 말을 안 듣네요. 자, 여기가 44,700달러입니다. 자, 여기에서 무조건 반등이 와야 된다. 반등이 와야 되는데, 한번 반등이 왔는데 44,700달러를 못 넘어가잖아요. 자, 못 넘어가면서 지금 급락이 오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무조건 바닥 찍고 주가가 돌아야 돼요. 정상적인 수급이면 찍고 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대한민국이에요. 자, 대한민국 비트코인 원화 차트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분봉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시간입니다. 자, 똑같은 시간에 여기서 급락을 했을 때 얘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얘는 지금 돌죠? 얘는 지금 돌고 있습니다. 자, 얘는 지금
이제 돌기 시작을 하네요. 얘는 이미 오래전서부터 시간이 돌았죠. 제가 이야기했어요. 조금 아까 시황 분석글을 다 적었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주가가 더 이상 하방 압력을 멈추고 돌아야 됩니다. 상방으로 돌아야 돼요. 36,000달러까지 오늘 하루에 한 방에 다안 빠진다. 제 이야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원화 차트가요. 비트코인 원화 차트가 5,387만 원인데요. 자, 5,350만 원에서 주가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자, 돌기 시작을 하죠. 자, 돈다라고 해도 완전 하락장이 끝나고 주가가 상방으로 도는 구간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자, 기술적인 반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미 중대 지지선 43,700달러는 깨졌습니다. 자, 깨졌기 때문에요. 그럼 앞으로 이제 주가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여기에서 꼬리를 달고 잠시 기술적 반등이 온다라고 해도 다시 하방 압력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자, 기술적으로는 지금 시간에 반등이 올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중대 지지선, 제가 이야기했던 이 44,700달러는 바로 여기쯤 됩니다. 이 44,700달러는 절대 깨지면 안 되는 금액이다. 이 금액을 깼기 때문에 한번 주가가 강하게 쫙 빠진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지금 오려고 하는데 이미 비트코인은 하방 압력이 아주 강하다. 기술적 반등이 잠시 올라와서 일봉상으로 이렇게 보시면 자, 꼬리를 달고 강하게 올라와야 돼요. 올라오려고 그러면 이게 왜 마우스가 이게 표시가 안 되네요. 조금 좀 안타깝는데요. 이 금액대가 얼마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자, 이 중대 지지선을 이미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쉽게 주가가 상방으로 돌기는 힘듭니다. 그래도 자, 지금 원화 차트가 얘는 권한이 없다라고 했어요. USDT, 비트코인은 이제 너는 권한이 없다. 원화 차트가 USDT를 끌고 올라올 겁니다. 얘는 이제 힘이 없어요. 얘는. 그럼 누가 힘이 있냐? USDT가 그전에는 형이었었는데, 원화 차트가 동생. 이제 형이 올라가고 싶은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원화 차트, 이 아우가, 이 동생이 힘을 쓰게 될 겁니다. 얘가 힘을 쓰게 되면 얘가 힘이 없어도 나는 올라가려고 하니까 얘는 꼬리를 달고 억지로 올라오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주가의 모습으로 앞으로 방향을 잡게 될 텐데요. 이게 쉽지 않다. 자, 비트코인 추가 급락을 멈추고 강하게 상방을 쳐주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원화 차트로 얼마까지 올라가야 되는가? 5,600만 원. 5,600만 원이면 여기까지 끌고 올라와야 돼. 여기까지. 지금은 힘에 부칩니다. 이미 하방 압력이 강해요. 그래서 올라만 오면 때려 맞고 밀리고를 지금 반복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 주에 원하는 금액 38,600달러입니다. 자, USDT로요. USDT로 그 전에 제가 이때 방송을 했을 때는 36,000달러까지 빠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미 시간이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의 가격이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38,600달러까지 주가가 빠지고 나면 여러분들은 그때가 바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강하게 매수에 동참하십시오. 일론 머스크가 제 방송을 듣고 오늘 같은 날 38,600달러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트윗을 날리면 바닥을 찍고 주가가 반등이 오게 될 겁니다. 급등이 오게 될 거예요. 급등이 오면서 56,000달러 돌파 후에 잠시 조정받고 6만 달러, 65,000달러, 그 다음에 11만 달러까지 주가가 상방을 뚫고 올라가게 될 것이다. 자, 이런 구간에 트윗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구간에. 그런데 이 지식이, 금융 지식이 전혀 없으니까 이 마이크 셀러 그리고 저스틴 선, 나이프 켈레 그리고 일론 머스크, 전 세계에 가장 돈이 많다는 이 비트코인의 작전 세력들, 개인 작전 세력이라고 봐야죠. 개인들 중에 가장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무 지식이 없이 입으로 떠들면 그를 믿고 따르는 전 세계인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알아주지 않는, 이름도 전혀 없는 제 유튜브에 구독자가 1,000명밖에 안 되는 이런 무명인이 전 세계인들을 상대로 이제 나를 믿고 따르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돈을 벌게 될 것이다. 앞으로 세월이 지나가면서 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될 것이다. 나는 신이다. 나는 이 금융시장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1년 연봉이 1조가 넘는다. 이렇게 확신이 있는 시황 분석을 내주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단 한 명도 없다. 훗날 내가 트윗지를 지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전 세계 유명한 일론 머스크, 이 사람도 결국은 나를 스승으로 모시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된다. 마이크 세일러, 저스틴 선, 아마 돈을 싸들고 나를 모셔가야 되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도 전혀 알아주지 않는, 그래서 제 시황 분석이 지난 6년 동안에 앞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자료입니다. 다시 한번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입니다. 지난 6년 동안입니다. 2220일 동안에 미국 S&P 나스닥, 자, 글로벌 시황이 급등을 할 것이냐 급락을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투자를 해서 단 한 번도 손실이 없는 엄청난 수익률이다. 이 자료를 자그마치 6년 동안 준비했다. 뭐 때문에? 오늘을 위해서. 대한민국 사람도 저를 알아주지 않는데 전 세계를 상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를 믿고 따르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갑부가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서부터 유명인들한테 트윗짓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제 이야기를 들으면 미국 월가 그리고 전 세계인들의 헤지펀드 세력들하고 차관성의 싸움이 될 것이다. 이제 일론 머스크하고 마이크 세일러, 저스틴 선, 나이프 킬레 같은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듣고 월가 애들의 헤지펀드하고 싸움을 하게 된다면 누가 이길 것인가?
제가 이깁니다. 일론 머스크, 마이크 셀러, 저스틴 선, 그리고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나를 찾아오십시오. 나를 찾아오시면 다섯 명이서 이렇게 뭉치면 전 세계의 금융권하고 전쟁을 벌여서 내가 이길 수가 있다.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이고, 제말 한마디가 엄청난 지식이다. 이 금융시장에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딱한 가지다. 지식입니다. 앞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듯이 6년 동안 단한 번도 손실이 없는 겁니다. 미국 파생상품, 선물지수에 투자를 해서 단한 번도 손실이 없는 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여러분들은 잘 보시고, 제 동영상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은 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손을 잡는 사람들은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엄청난 갑과 되게 될 겁니다. 자, 이것으로서 시황 분석 마무리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38,600달러, 36,800달러, 거기가 바닥이다. 자, 그 바닥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38,600달러입니다. 자, 기술적 반등구간이 잠시 온다라고 해도 다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주가가 밀릴 수 있다. 자, 밀렸을 경우에 이번 바닥은 38,600달러다. 제 분석이 맞는다면, 추가 아주 뭐 강한 호재가 있지 않는 한, 엄청난 호재가 있지 않는 한, 또 엄한 구간에 지금 43,700달러까지 빠지고 있는데 또 엄한 구간에 마이클 셀러라든가 나이프 켈레 그리고 저스틴 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전 세계의 갑부 1등 부자 일론 머스크가 또 트윗짓을 하려면 이거 골치 아프다. 그러면 이거 더 위험해집니다. 38,600달러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땡겨라. 거기에서는 추가 하락장이 온다라고 해도 선수라면 최고의 전문가다. 이 시장은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그 금액 38,600달러가 온다 그러면 투자자라면 실패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전략적인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 거다. 이게 전투를 하는 사람이 전략을 짜고 들어가는 구간이다. 제 이야기 명심하시고요. 자, 지금 워낙 급락을 했기 때문에 추가 반등권이 올수 있습니다. 자, 얘는 올라가려고 그러죠. 동생이 아무리 올라가려고 그래도 형이 못 올라가고, 야, 나 힘들어. 더 이상 못 올라가겠어. 라고 이야기하면 얘도 어쩔 수 없이 주가가 빠진다. 이게 금융시장의 비밀입니다. 자, 저를 믿고 따르시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돈을 벌게 될 것이다. 제 트윗을 항상 기억하시고, 대한민국에 전혀 대한민국에서도 알아주지 않는 이 무명인의 트윗을 여러분들은 앞으로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저를 여러분들 만나시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엄청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저는 알고 있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정확한 시황 분석을 내리는 사람은 단한 명밖에 없다. 저를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